이제 구사유를 읽겠습니다. 구산인서 간자락을 읽을까요? 간치락을 읽을까요? 언해는 치로 돼 있고 사전에는 자자로 돼 있어요. 찾아보면 여기 언해를 읽겠습니다. 치로 읽겠습니다. 구산인서 간치하야 득금신압 이 간정하니 길하리람. 구사커 큰 군집이하니 당소합지임자야람. 사이과중하니 시키하니 유대이 용형이 유심야람. 고로운 서간치랍 지는 육지유 연골자니 간육이 겸골하니 지견난서자야람. 서지견이 득금시하니 금취강이요 시취지기랍. 구사양덕항직하야 이득항직지도니 수용강직지도남. 이제 극간기사야 이청고기수즉길야람. 구사강이 명체요 양이 거유하니 강명즉 상어과구럽 개이지나니요. 거유즉 수풀고구로 개이견정이람. 강이 불정제 유인이 범실강자는 개부정야라. 제서합의 사최위선이람. 치는 육지대골자니 여차통이람. 줄의 옥송에 입균금 속시 이후에 청지람. 구사이 강거유하야 득용형지 도구로 유차상하니 언소서의 유견이 득청송지의야람. 연이나 필리여 간난청구즉기리니 기첨제의여시야람. 상할리 간청길은 미광야람. 범언미광은 기도 미광대야람. 계열이 간정은 개기소 부족연이 부득충정고야람. 이제 구사효입니다. 구사효는 이 서합괴 전체로 볼 때는 구사가 가운데 끼어서 서합괴라는 괴가 만들어졌지만 이 효로 하나씩 나가보면 구사효는 임금 측근에 있는 사람으로 법을 집행하는 최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고효는 결정권자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집행하는 괴가 되는 겁니다. 구사는 서 간치하야 득 금신하. 구사효는 서 간치. 간치는 말을 간자, 말릴 간자고, 치자는 이게 이제
뼈가 붙어 있는 고기를 통째로 말린 거라고 그래요. 아주 단단한, 씹기 어려운 그런 그 포라고 할게요. 말린 그 씹기 어려운 말린 단단한 그 포를 씹는 데에 씹어서 득 금시나 그때 씹으면서 금 금은 지금 말하면 금이빨 아니 쇠이빨 쇠이빨과 화살을 얻는 격이에요. 그러나 이 간정한이 길다니라. 그 간정 간자는 아주 어렵게 어렵게 넘어가는 거지요. 어렵고 곧게 함이 이루니 길하리라. 끝에 하리라라는 토를 다른 자리가 있고요. 뭐뭐 일생이라라고 다른 토가 있고 뭐뭐라라고 다른 토가 있어요. 이제 하리라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사 거 근군지 위안이 구사효가 임금의 임금과 가까이 임금의 위치에 가깝게 있어. 당 서합지 임자야라. 이게 서합을 해야 되는 서합을 책임짓는 그 사람이라 이거죠. 사이 과중하니 사효는 벌써 중간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죠? 이 지금 처벌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중간 단계가 넘어선 거예요. 지금 말하면 대법원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상고심까지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이 과중하니 사효는 이미 중앙을 넘어섰으니 시 기간이 유대이 용형이 유심해라. 그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더욱더 커. 크면서 큰 사람을 다루려면은 형을 써야 되는 것이 더욱더 깊은 자리입니다. 고로 온서 간치라. 그래서 간치, 마른 포를 씹는다라고 했어요. 치라는 건 뭐냐면 치는 육지유 연골자니 고기 중에서 이 뼈와 관련 뼈가 연결되어 있는 뼈가 붙어 있는 것을 통째로 말린 거예요. 그러니 간력이 견고라니 고기를 말리면서 뼈까지 거기 겸해 있는 것이니 지견난서자라. 아주 지극히 굳어서 단단해서 씹기가 어려운 것이다. 서지견이 득 금시하니 지극히 그 질긴 것을 씹으면서 금시를 얻었으니 금취감이요. 이 금은 강함을 취한 거예요. 금시를 얻었다고 했는데 금은 강한 것을 얻었다는 거니까 이 강한 사람을 다스리려면 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얻었다는 거예요. 시는 취직이라. 이 화살시자는 화살의 핵심은 곧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곧은 것을 얻었다. 즉 금시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그 사람을 제어할 만한 파워를 가졌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대항 힘으로 대항할 때는 여기 금으로 대항을 하고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따지면은 고든 정직한 이것으로 가진 거죠. 이게 법관의 가장 파워는 금시가 아닌가 생각되지, 그죠? 금시가 아닌 거죠. 거기에 권력이라든지 다른 뭐가 끼면은 곤란한 거지요. 오로지 금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구사 양덕 강직하야 구사효는 이게 이제 구잖아요. 구사효잖아요. 이게 구니까 양이고 양덕이고 강직하여 강직해서 위 득 강직기돈 강직한 도를 얻음이 되니 수용 강직지 도나 비록 강직한 도를 쓰기는 하지만 이제 극간 기사야 그 이 극자는 능히 극자로 해석을 하시고 간자는 어려움이요 그 일을 어렵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데에 이로움이 달려있어서 정고기수 곧고 굳게
그것을 지켜나갈 때 지켜나가게 된다면 기를 거다. 부사 강이 명체요. 부사요는 또 어떻습니까? 강하다는 것은 양효에서 따온 말이고 명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상괘가 뭐예요? 이중허니까 이게 발대명자가 나오는 거죠. 명체고 또 양이 거유하니 양효이면서도 지리는 사자리니까 그죠? 부드러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명즉 상어과구로 너무 강하고 너무 분명히 보게 되면 과감성, 과단성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막 밀어붙이다 보면은 너무 과감하게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이진하니 그래서 어려움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것으로서 경계를 했고 이 사람이 다 특징이 다 다른데요. 부드러운 사람은 유약한 반면에 무슨 문제를 풀 때도 부드럽게 풀지만 또 강한 사람은 또 너무 강하다 보면 거기서 과감하다 보면 거기서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유가 그런 입장이라서 개이진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안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경계를 했고 거유즉 수불곡으로 또 부드러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수불곡 지키기를 굳게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유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이견장이라 굳을견자 굳고 곧게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서 경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간정 이 두 글자를 든 거죠. 간자는 어렵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 네, 정자는 곧게 나가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 방법으로서 나갈 때라야 이로움이 된다라고 경계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모든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른데 그 상황에서 처신할 방법을 한자 내리는 두자로 이렇게 따꼼하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흉하다는 거예요. 그게 점인 거예요. 그게 거기 이해가 되셨지요? 다시 어디부터냐면은 318쪽 맨 첫 번째 줄 끝에 글자부터 거기까지는 그 간정이라는 두 글자를 푸는 거예요. 구사가 구사효가 강이 명체요 양이 거유하니 즉 그 자질과 그 처한 위치를 풀어놓고 강명즉 상호적으로 너무 강명하게 되면 과감성, 과단성 있는 데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이진안이요 그 어려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경계를 해주었고 거유즉 또 부드러운 자리다 보니까 부드러운 자리에 있게 되면 지켜 법을 집행하려고 했던 그 법조를 지키는 거죠. 그거를 굳게 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견정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경계를 해줬다. 그 말 이해되셨죠? 강이 부정자 요인이 왜냐하면 너무 강하면서도 강하긴 하지만 강하다 보면 부러지거든요. 태강즉 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계사를 붙였다는 거죠. 범 실강자는 개 부정자라. 대체적으로 강한 데서 잃는 사람, 강함을 잃는 사람은 곧지 못함이 되더라 이거죠. 제 서합의 사 최위선이라. 그러다 보니까 서합계에서 가장 처신을 잘하는 것은 그 사유가 되더라는 거죠. 거기 귀상 양시왈 줄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귀산 양시왈 구사는 합 일괘 언지하면 즉 위간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구사유는 이 서합계 전체를 가지고 말하게 되면 사이에 끼는, 끼어드는 이간질자예요. 그죠? 없어져야 될 자예요. 그러나 이 육효 언지하면 육효로서 말을 하면 거 대신지 위하야 대신의 위치에 있어서
임 제 간지 책에라. 그 끼어드는 그 사이에 없애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 옆에 건한 구시발 주 중에서요, 밑에 보면 쌍봉 호시발 주가 있지요. 거기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 앞으로 가서, 거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자 가면은 주유의어는 이렇게 된 데가 있지요. 찾으셨어요? 네. 주유의어는 이인 위 치욕지본이요. 근데 이 서합계에서 이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고 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구, 유고효 자리인데, 거기는 유를, 부드러울 유자, 유를 주장해서 말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이인 위 치욕지본이요. 인자함, 이제 임금이 인자함으로써 하는 것이 치욕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옥을 다스리는 근본이 되고, 주강이어는, 여기 구사효가 이제 주강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강을 주장으로 해서 말한 자리는 이위 위 치욕지용이라. 그러니까 본과 용으로 말할 때 근본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근본인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죄가 잘못된 건, 그 한 짓이 나쁜 거지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다 해서 그것이 근본이라서 임금 입장에서는 이인 위본으로 삼고 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위 위 치욕지용이에요. 위엄으로서 옥을 다스리는 용도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욱이 애긍이요. 그 인자 인자 어질인 자는 그 애긍한 것을 붙여서 말한 거예요. 사람 참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나요? 있나요? 사형은 있지만 집행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금이 사형하는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예전에 사형 중에 첫 번째 사형이 바로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그지요? 사람들 같이 그 관직 생활을 하다가도 저놈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사형의 조건이잖아요. 그 사람을 처단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모든 충직한 것들이 다 눈에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쯤 용서해 주는 것이 옳은지, 그래서 애긍한 이 애긍이라는 이 두 글자로 임금은 많이 생각해야 되는 자리고, 위는 여기 위엄이자 위로서 다스린다는 그 자리는 이 징기 간특이니 그 간특한 것을 징계해야 되는 것이니 강유 지룡하고 강한 것과 유한 것이 석박교감에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겸실하야 두려움도 줬다가 사랑으로 받아주기도 했다가 하는 것들이 겸실 함께 시행이 되어야만 치욕지도 들이라. 그게 바로 치욕의 도가 얻어지는 거다. 이 벌을 줄 때 무작정 강하게만 나간다고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작정 유하게만 나간다고 드는 것도 아닌데, 입장이 근본은 사람을 사랑하는 쪽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한번 죽으면 끝이니까. 다만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징계하고 고칠 수 있으려면 위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두려워하게 할 위자와 여기 있는 인자 인자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주예요. 319쪽 보세요. 이제 본의 치는 육지 대골자니, 이 치라는 것은 고기가, 그 살코기가 뼈를 띄고 있는 거예요. 뼈와 같이 있는 것이니 여 자로 통이라. 이 자자는 자자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흙토 밑에 고기육이 있고 옆에 창과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고기점 자라는 글자인데, 고기를 한 점, 두 점 살갗으로 띄어가지고, 그냥 뭘로 띄었을까요? 창칼로 띈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시죠? 그렇게 뗐던 그 자자와 통한다 해야죠. 주례에, 토를 좀 고쳐야 되겠어요. 주례에, 애자가 두 개 겹치니까 선생님이 하나 생략을 하신 것 같은데, 주례라는 책에 보면,
옥속에 그 송사, 제를 져서 그 송사를 할 적에 법관이 그 송사를 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입 균금 속시. 균자가 이게 서른근 균자예요.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 서른근이 나가는 그 쇳덩어리를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속시. 이 속시는 화살을 50개짜리 다발, 100개짜리 다발. 그러니까 이게 서른근이나 나가는 그런 쇳덩어리와 화살 가운데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균시 속시예요. 균금속시. 그 이후에 청지라. 그 송사를 소송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이래요. 판단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 금은 강한 것을 나타내고 화살은 곧은 것을 나타낸다. 이거. 딱 상징적으로. 옛날 판관 포청천 할 때 왜 작두를 대령해라 딱 해놓고 시작하듯이 그런 의미 같아요. 네. 구사 이강 거유하야 구사요가 강함으로써 자기 자질은 강하잖아요. 양윤인가 강함으로써 그 지위는 위치는 부드러운 데 있어서 즉 용형지 도구로 형을 쓰는 도를 얻은 입장이 된다. 고로 유차상하니 이런 상이 나왔으니 언 소서 유견이 아니 소서 유견이 특 청송지 외하라. 소서 유견 씹어야 할 반은 턱도 탄단한데 청송의 마땅함을 얻은 입장이다. 즉 죄질은 무겁고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강하게 처벌하는 그 도를 어기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연이나 필리어 간난 정고즉 기름이 반드시 간난하게 처리하고 간난은 어렵게 어렵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고 고두면서도 바르게 처해야만 이루어서 길하게 되니 이렇게 점재의 여시하라 점친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간단 정고해야 된다는 거지요. 쉽게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320쪽에 잠깐 넘겨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자 아니지 거기 보면은 320쪽에는 그 운봉호시발 주가 있고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화살을 이게 화살을 묶은 다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고든 것을 정직한 거 그것을 취하는 거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속시라는 것은 백시하라 화살을 묶었다라는 것은 화살 100개를 한 다발로 묶었다는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봉호씨와 주석 바로 옆에 줄 보면은 필 입금자는 시기견자오 반드시 금을 가지고 쇠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은 시기견 그 견고함을 견고한 의미를 취한 거고 30근 미근이라 균이라 30근을 균이라고 하더라 해가죠. 그 다음에 운봉호씨와 주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세 번째 줄 위에서 보면 여지라는 말이 있지요. 여지 그 갓틀렸자 어주사 진짜 그 밑에 보면 삼우독은 소치지이니 불복여 저 삼효에서 독을 만난다라고 한 것은 소치지이니 다스려져야 할 바의 그 사람이 즉 벌을 받는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지요. 사득금시는 기인복이라 이 사유에서는 금시를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필간난정고라야 내무구라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간난정고해야만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 줄을 다 읽지 않고 또 뭐 듬성듬성 읽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상활, 이제 상을 보세요.
이 간정길은 즉 간정해야만 기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미광자라. 그거는 진짜 떳떳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번에 우리 송괴를 배웠지만 송괴는 소송하는 괴인데 소송이 끝자락까지 가면은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고 여기는 소송에 걸려온 사람을 처단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무리 강하게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빛이 나는 것은 못 띄는 거예요. 범언 미광은 대체적으로 주역의 미광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미광이라는 그 두 글자는 키도 미광배하라. 그 도가 빛을 낼 만큼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큰 것도 아니다. 훌륭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대여 이 간정은 간정하는 데 이로울 것이다 라고 경계한 것은 개, 기, 소, 부족이 아니 그 부족한 바예요. 부득, 중정, 고야라. 그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중도도 못되고 정도도 못되기 때문에 이런 경계사가 붙더라 그거예요.